안녕하세요. 뮤지컬 평론가 원종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개그맨 구혜리입니다. 네, 혜리 씨, 겨울하면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뭔가요? 전 아무래도 겨울하면 새하얀 눈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아, 저는 그런 추위를 따뜻하게 녹여줄 수 있는 뮤지컬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오늘은 겨울이 오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뮤지컬 작품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얀 눈이 내리는 날, 정말 아름다운 사랑을 꿈꾸게 하는 그런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입니다.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밤, 그런 일은 딱 깜동한 잡아봐. 저 별빛 우리를 감싸줄 때 사랑에 빠져볼까. 내일은 아무도 모르는 밤, 내 마음을 미치마는 이 밤, 이를 알지 못한 첫날에 차가운 주인공이 실존했던 오스트리아의 비운의 황태자죠? 네, 몇 해 전 우리나라에서 뮤지컬 엘리자벳이라는 작품이 소개된 바 있는데요. 황태자 루돌프는 바로 그녀의 실존했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은 과거 서구 사회를 좌지우지했던 양대 왕가 중 하나인 오스트리아의 합스부르크 왕가에 있었던 실제 있었던 실화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 셈이죠. 황태자 루돌프에게 어떤 사건이 있었던 거죠? 1889년 세상이 그야말로 발칵 뒤집히는데요. 합스부르크 왕가의 황태자가 별장에서 연인이었던 마리 베세라와 권총으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벌어졌기 때문입니다.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는 마이얼링 사건이라고도 불리는 이 비극적인 실화 속에 숨겨진 러브 스토리를 모티브로 만들어진 작품입니다. 유럽 뮤지컬들이 인기인 것 같아요. 대부분 유럽 뮤지컬은 아무래도 역사가 오래된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귀족들 이야기, 왕족들 이야기, 왕가의 뭐 무도회 이런 화려한 무대를 보여주는 것이 큰 특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래서 유럽 뮤지컬을 좀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유럽 사극이다, 뭐 오래된 악극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관객들 여전히 유럽 뮤지컬들에게 많이 열광하면서 극장을 꽉꽉 메워주는 모습을 보면 좀 색다른 해석, 색다른 시각이 이 관객들의 호기심을 더 자극하는 것이 아닌가. 문화에 대한 소비도 그런 다양성을 기조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갖게 됩니다. 유럽 왕실의 화려함과 이야기의 서정성이 묻어나는 무대가 인상적이었어요. 무게감이 있는 그런 왕궁의 모습이라든지요. 슬라이딩으로 움직이는 세트 이동 같은 것들이 아주 세련되고 볼거리가 많은 그런 뮤지컬로서의 특징을 한결 살려주고 있습니다. 인생 밟아두셔봐도 다른 길 따윈 없어. 난 세상의 지휘자. 지난 2014년 공연 이후에 3년 만에 공연이 다시 돌아왔다고 들었는데요. 제목이 바뀌지 않았나요? 바뀌었습니다. 원래 이 작품 글로벌 시장에서는 그냥 루돌프라고만 부릅니다. 황태자 이름이 루돌프거든요. 근데 우리나라에선 루돌프 하면은 그 코가 빨간 사슴을 먼저 떠올리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아동용 뮤지컬처럼 인식이 심어질 수 있다 이런 걱정이 돼서 루돌프 앞에 황태자라는 이름을 붙여서 황태자 루돌프라는 제목으로 공개됐었는데요. 올해 앙코르 공연에서는 아예 제목을 완전히 바꿔서 더 라스트 키스라는 제목을 쓰고 있습니다. 달달한 러브 스토리만을 기대했던 관객들에게는 조금은 무거운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이 루돌프가 살았던 시기가 사실은 유럽의 격변기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대혁명이 일어났고요. 시민 봉기 같은 것들이 아주 왕성하게 사회 변화를 가져왔던 시기였거든요. 황태자였던 루돌프, 사실은 본인의 신분은 황태자였지만 그런 시민혁명을 지지했었던 인물이었어요. 그래서 이 루돌프가 계급 간의 갈등도 고민하고요. 변화하는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적응을 해야 되는지 괴로워하기도 하고 아버지와 또 갈등도 빚게 되고 그 과정에서 자살이라는 비극적인 선택을 하는 과정이 뮤지컬에서 아주 절절히 재미있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음악을 만든 사람은 요즘 우리나라 관객들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미국 작곡가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킬의 화이트를 만들었던 프랭크 와일드온이 음악을 만들었거든요. 아주 특유의 서정적이고 아름다운 선율의 멜로디를 감상할 수 있는 게 이 뮤지컬의 특징이기도 합니다. 그게 노랫말과 줄거리가 대중들이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라 그런지 낯설지가 않더라고요.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요, 좀 전근대적인 영웅담, 우연과 잘 예상하기 힘들었던 일들의 연속 뭐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해서 조금은 허술한 구조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뮤지컬로 역사적 사건을 다시 재현을 하다 보니까 그 안에 담겨지는 낭만성이라든지 아니면 이야기가 갖고 있는 서정성을 극대화할 수 있다는 면이 아주 큰 이 작품의 매력을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이 단순히 이야기뿐만 아니라 노래, 멜로디, 선율 그리고 움직임, 춤 같은 것들로 꾸며지는 이 루돌프 황태자 이야기 재미있게 뮤지컬로 감상할 수 있는 좋은 조건으로 완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는 그리울 거야. 처음 만난 날처럼. 잡아줄게요. 상상한 모든 것을 이뤄낼 수 있는 곳 우리 향해 손짓해 모두 환영한다고 행복한 대단으로 자유가 넘실대는 세상 멋진 희망으로 떠는 버리고 자꾸 꿈을 지 뮤지컬 더 라스트 키스에 대한 제 별점은 4개입니다. 해리 씨 한 줄 평 궁금합니다. 저의 한 줄 평은 비극적이지만 가슴 따뜻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영원한 사랑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작품을 보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교수님은요? 제 한 줄 평은요. 뮤지컬로 만나는 유럽 근대사의 비극적인 황태자 이야기입니다. 황태자의 비극적이면서도요. 운명적인 사랑을 잘 그려내서 설득력 있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죽는 그날까지 혼자 싸워야 할 시간이 왔어. 아무도 상상 못한 꿈 묻어둔 희망을 위해 내 모든 것을 바치리. 만인을 위하여 내 한 감히 던지리. 만인을 위하여 저는 일부러 저런 거예요. 시끄럽게 해서 우리 가게 손님들 다 내쫓으라고. 아주 미치겠어. 아니 지난주에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내가 경찰 신고하러 수재한테 시켰다니까. 그래서 신고했어? 했죠! 했어! 근데 대박사. 왜? 이놈의 노인네 위해서 경찰이 오는 거 봤나 봐. 나한테 무슨 악감정이 있는지 경찰이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피아노를 딱 하고 멈추는 거야.
멈추는 거야, 이렇게. 시끄럽다고 해서 경찰에 왔는데 조용할까? 나만 이거 방아쇠 먹고 나요! 나 허위 신고 벌금 낼 뻔했다니까! 사모님, 집에 전화 가는데 누가 명함 보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르는 세계가 있어요. 우리 집은 전화번호를 아주 자주 바꾸는 편이에요. 이런 서민이 함부로 알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어떻게 맨날 번호를 외우고 다니니까 혹시 다 종이에 써가지고 가방에 넣어두고 다니는 거예요? 아, 그러세요? 그러면 통화 내용 중에 수선화 내용 같은 거 있었어요? 네, 안녕. 알아서 한다고 했어요? 네, 감사합니다. 뭘 알아서 했어요? 제일 알아서 하려고요. 감사합니다. 아까 웬일이야? 그걸 오해했나 본데. 그래, 이게 내 남편 재환 씨 시계 얘기거든요. 내가 아침에 집에서 나왔는데 우리 태석 씨가 남편 시계를 좀 픽업해 주신지 묻더라고요. 사랑으로 만나는 공연 정연주의 뜨거운 인터뷰. 오늘은요. 대학로에서 추리 좀 한다 하는 관객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연극입니다. 연극 퓨어 매드니스의 네 분의 주인공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저희 앉아 있는 이곳이 그냥 미용실인 거죠? 그렇죠. 네, 지금 이렇게 모양새로 봐서는 헤어 디자이너 쌤일 것 같고요. 네. 각자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어떤 역할을 맡고 계신지 소개 좀 부탁합니다. 아, 예. 저는요. 네. 시어 매드니스의 원장, 조지 역할을 맡고 있는 이주훈입니다. 조지? 네, 조지. 조지. 예, 이름이 영어 조지. 이름이신가요? 원래 이름은 조호진인데요. 아, 네. 예, 제 개인적으로 예. 예, 제가 이제 네. 그 조호진이 네. 불리고 싶은 이름이 조지. 아, 예. 네. 조호진 디자이너 쌤 역할 하신 우리 이지훈 배우님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저는 이 미용실에서 이제 디자이너를 맡고 있는 수지혁. 수지혁을 맡고 있고요. 본명은 장미숙입니다. 아, 장미숙 씨. 네. 네, 장미숙입니다. 네, 네. 장미숙 배우, 장미숙을 연기하는 네. 한초아 배우님. 네, 그리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보현 역할을 맡고 있는 강민정이라고 합니다. 네, 한보현인 어떤, 굉장히 네. 화려하세요. 네, 저는 사모님입니다. 아, 사모님. 네. 네. 반갑습니다. 예, 그리고요. 네, 저는 여기 시어메드니스의 손님으로 들어오는 골동품 판매상 오준수 역할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우리 오준수 역할의 강동석 씨. 반갑습니다. 이 휴어 매드니스가 듣자 하니까 초연한 지는 꽤 오래됐어요. 2006년? 예. 네, 2006년부터 굉장히 매 시즌마다 사랑을 받고 있는 작품이라고 하는데 어떤 작품인지 좀 소개해 주시겠어요? 우리 조우지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요. 예. 예. 아, 휴어 매드니스는 이제 관객 참여형 추리 연극이고요. 네. 예, 미국에서부터 시작된 라이센스 연극입니다. 네. 예, 미국에서는 이제 1980년부터 시작된 최장수 연극으로 기네스북까지 받은 공연이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하셨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재구성한 동안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네, 작은 거 하나 네, 놓치지 말고 자세히 지켜보고 귀를 기울이십시오. 그리고 수지가 나 샴푸대에 데려와서 머리 감기기 시작했고요. 잠깐만, 여러분 여기까지 왔습니까? 모자 안 벗겨. 뭐라고요? 모자. 모자 쓰고 왔어요? 모자 쓰고 머리 감겨진 미용실 어딘지 알려주세요. 내가 거기 갈게. 아, 잠깐만, 여러분. 사모님 들어왔을 때 모자 쓰고 들어왔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번처럼 디테일하셨죠? 정말 감사드려요. 자, 모자 쓰고 벗었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맞습니까, 그럼? 맞아요? 네. 오케이. 왜 보통 우리 관객 참여형 연극 뭐 뮤지컬이라고 했을 때 관객들한테 다가가서 배우들이 좀 말 하나 걸고 어느 정도 반응 살피고 그러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제로 관객들이 추리를 한다? 그렇죠. 범인 쟤예요, 얘예요, 이렇게요? 아, 마지막에 투표를 해요. 투표까지 해요? 예. 준비되셨나요? 네. 자, 바이엘 선생님을 살해한 가장 유력한 용의자가 오준수 씨다 생각하시면 힘들어 주세요. 투표가 잘못될 때도 있잖아요. 잘못되는 건 없죠. 네. 그러면 그야말로 어느 정도 스토리는 짜여져 있겠지만 관객들 반응에 따라서 배우들의 대사도 달라질 것이고 반응도 달라질 것인데 이거 연기하기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배우 입장에서 어떻습니까? 우리 수지쌤 어떠세요? 이렇게 관객들이 막 반응하는 거에 따라서 다른 연기 혹은 다른 결을 좀 보여줘야 될 텐데 어렵진 않으셨어요?
사실 영업 비밀이 조금 있어서 영업 비밀 네. 아, 그치. 그거를 다 말씀드릴 순 없고요. 네네네. 대부분 관객 반응들에 따라서 이제 배우들 성향에 맞게 애드립도 많이 하고 대신 그게 이제 흐름에 해치지 않는 네. 선에서 이제 애드립이 많이 나가고요. 그리고 그날그날 관객 반응에 따라서 쇼적으로 재밌게 흘러갈 때도 있고 아니면 진짜 살인사건처럼 조금 무겁게 흘러갈 때도 있고요. 네, 기본적으로 저희가 중간에 Q&A 시간이 있어서 그때 이제 관객분들이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세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본격적인 추리가 시작이 되고요. 다른 질문 받을게요. 네, 여기 여성도. 조호준 씨 아까 올라갈 때 앞치마 했는데 내려올 때는 앞치마가 없더라고요. 앞치마요? 혹시 과외 선생님 죽이고 피가 튀어서 벗고 온 건 아닌지. 어머, 아래로. 어머, 잠깐만. 둘 다 없네? 아까 막 배경단 얘기하면서 막 자랑했죠, 그죠? 맞아요. 잠깐만, 오케이, 알겠습니다. 그거 어디 있어, 앞치마? 그 Q&A 시간이 얘기를 듣자 하니 관객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뜨겁게 반응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혹시 기억에 남는 관객들이 있으세요? 저는 제 번호를 물어봤다. 슬슬 마음에 들어요. 슬슬 번호 뭐예요? 이렇게 물어보는 관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조금 연령대 높으신 분들이 오시면 네. 그냥 네. 앞뒤 없이 제야 제. 그냥 제가 범인이야 이런 맞아. 분들. 우리 사모님은 뭐 기억에 남는 관객 없으세요? 저는 정말 극과 상관없는 생뚱맞은 질문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예를 들면 와이파이 비밀번호 뭐예요?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신의 계시를 받았다. 네가 범인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래서 매번 나오는 질문들도 바뀌고 매번 뭐 정말 허를 찌르는 질문들도 있고 정말 이렇게 번외적인 질문들도 있고 해서 매번 재밌게 공연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워낙 오래 하셨잖아요. 그러면 관객들이 좀 이미 사전 지식을 가지고 좀 집요함을 가지고 진짜 추리하고 탐정처럼 오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아까처럼 뭐 밑도 끝도 없는 관객도 있겠지만 그런 관객들하고는 좀 어떻게 소통을 하시는지도 궁금합니다. 그 집요한 관객분들은 저희도 좀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는 편이에요. 그냥 이를테면 먹이든지 어떻게든 한번 뭘 먹여요? 뭘 먹여요? 뭘 먹이죠? 맛있는 거? 맛있는 거? 네. 아, 가끔씩 사탕을 나눠주더라고요, 진짜로. 아, 네네네. 실제로 배우로 서기 전에 혹시 네 분께서는 슈어 매드니스를 관객으로서 관객석에서 좀 보신 적이 있을까 궁금해요. 우리 조호진, 예, 조호지 쌤은 어떠셨어요? 너무 충격받았죠. 네. 너무 재밌는 거예요. 네. 그리고 아까 그러니까 뭐 그 워밍업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 워밍업이 있습니까? 네, 저희 공연은 공연 10분 전에 네. 8시 공연이면 7시 한 47분 아하. 그때쯤부터 음악이 시작되고 네. 그때부터 우리끼리는 대본에 뭐 대사는 따로 정해져 있지 않지만 네. 상황이 정해져 있어서 그 상황에 맞춰서 이제 워밍업이라는 걸 해요. 경할 분들이 그냥 들어오시면서 보는 거예요. 머리를 감고 있거나 머리를 깎고 있거나 드라이를 한다거나 전화를 받고 그런 거 하면서 이제 관객분들이 좀 마음이 열리게끔 관객분들을 웜업 시켜주는 네. 장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네, 그거부터 그냥 충격이었어요. 특이하네요, 진짜. 네. 실제로 근데 이제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가 됐단 말이에요. 네. 되게 감격적이었을 것 같아요. 아, 기분 좋더라고요. 너무. 재밌고, 일단은 네. 같은 음악을 매일 들으면서 춤을 추는데 네. 신나요. 아, 그 우리 주은 씨 표 조호진 쌤의 이렇게 좀 막춤 이런 거 조금 이렇게 저희가 부탁을 드리면 해주실 수 있죠. 그럼요. 아, 공연할 때는 진짜 창피함이 1도 없는 사람이거든요. 네, 네. 찍으실 거잖아요. 근데 네. 이거 할 때는 너무 힘드네. 배우로서도 그렇고 관객들로서도 그렇고 굉장히 신기한 경험을 할 수 있는 공연인 것 같아요. 슈어 매드니스. 아직 못 보신 분들께 좀 강력한 한방으로
우리 공연 보러 오라고 관객들에게 한마디씩 하시면서 좀 마무리할까요? 네. 다른 공연과 다르게 무조건 10분 전에 오셔서 관람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반드시 10분 전에 와라. 네, 왜냐하면 네. 다른 공연과 다르게 10분 전부터 추리를 할 수 있는 네. 요소들이 많이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열성적으로 참여를 본인들이 해주시면 더 재밌게 공연을 보고 나가실 수가 있으시고요. 네. 그리고 관객분들의 선택으로 인해서 엔딩이 매번 바뀌기 때문에 범인이 달라지죠. 아, 그럼요. 아. 범인이 바뀌기 때문에 네. 한 번 이상 공연을 보는 걸 제가 추천드립니다. 아유, 알겠습니다. 어찌나 자랑을 그냥 깨알같이 잘해주시는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그러게요. 2호점으로 늘렸어요, 저희가. 그러니까요. 네, 1호점, 2호점 두 개점이 있더라고요. 네, 둘 다 사랑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편안한 장소에서 편안한 시간대에 관람들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욱더 재미있게 쌀벌해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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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객이 직접 참여해서 추리하고 범인을 직접 찾을 수 있는 연극. 얘가 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범인이 될 수도 있고요. 얘가 될 수도 있고요. 전 아닙니다. 야, 내가 너무도 형인데 너 얘라고 하면 안 되지. 범인이에요? 범인이 달라져요, 여러분. 범인이세요? 네, 정말 다르니까. 사람 여러분, 혼자서 들을 수 있잖아요. 아니, 저는 알고 있어도 파격적인 소재. 격동적인 안무와 중독성 강한 넘버들의 향연, 데어더 뮤지컬입니다. 보수적인 카톨릭 기숙학교에 숨겨진 동성애 커플인 피터와 제이슨. 너도 알잖아, 영원히 너와 나. 커밍아웃을 원하는 피터는 완벽한 이성애자 연기를 하며 학교 여자아이들의 인기를 독차지하는 제이슨 때문에 불안하기만 하죠. 오주여 길을 좀 알려주세요. 거짓으로 살아야 하는 삶. 드루를 향한 세상의 눈이 두렵기만 한 제이슨은 결국 학교 킹카와 키스를 하게 되고 정체성의 혼란은 극에 달하게 되는데요. 베어더 뮤지컬은 동성애와 마약 등 파격적인 소재와 대담한 연출로 전 세계 관객들을 매료시킨 화제의 작품으로 유명하죠. 또 청소년 시기에 누구나 겪었을 법한 정체성에 대한 고민, 방황, 불안한 심리를 보다 진솔하게 담아내고 있는데요. 게다가 이번 공연에서는 전보다 강화된 캐스팅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요. 윤소호, 강찬, 정희, 고상우, 임준혁 등 대학로의 라이징 스타들은 물론이고 오디션을 통해 발굴된 노윤, 허혜진 등 신예 배우들을 캐스팅해 보다 새롭고 업그레이드된 라인업을 선보이고 있죠. 이거 왈츠 아니야? 이거 왈츠야? 짝짝 지금 네가 리드하는 거야? 나도 몰라. 보통 누가 리드하는데? 말할 수 없는 청춘들의 이야기를 담은 베어더 뮤지컬은 오는 2월 25일까지 베감 아트홀에서 관람하실 수 있습니다. 피터, 나 많이 취했나 보다. 메마른 감성을 촉촉하게 적셔줄 2주의 추천작입니다.